윤 대통령 전횡기 추락기도 성공의 신부 사제직 박탈. 가톨릭 박주한 씨, 성공의 김규돈 씨, 사제인데 무당처럼 저주기도를 하다. 가톨릭 신부도 윤 전횡기 추락기도 비판 댓글엔 반사. 천주교 대정교구 박주한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횡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리며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등의 문구를 넣었죠. 좌파 성향의 가톨릭은 저주 기도를 퍼부은 박주한 신부를 아직은 징계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그나마 양심적인 좌파 기독교 성공회는 김규돈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김규돈, 어휴, 암담하기만 하다. 전흥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정에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 대한성공회 대전 교구는 14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전횡기 추락을 염원한다는 말로 논란이 된 성공회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죠. 사제직을 박탈한 것입니다. 성공회 측은 물의를 일으킨 사제로 인하여 분노하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공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 통화에서 사제로서 적도 않고 살수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회의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신부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돈 씨가 오늘부로 더 이상 성공회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씨가 갖고 있던 성공회 원주 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합동사제 직위도 14일부로 모두 직권 면직 처리됐죠. 김 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며 전원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김 씨는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정에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과 SNS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했죠. 논란이 계속되자 김 씨는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페이스북에 덜 익숙하고 덜 친했다며 나만 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해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글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저의 사용 미숙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계정도 비공개 처리됐는데요. 성공회 대정교구는 이날 오전 11시쯤 윤학준 교구장 명의로 김 신부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성공회 교회법에 따르면 직권 면직은 최고형으로 사제로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김 신부 발언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면서 대전 교구가 발칵 뒤집혔고, 이후 교구장과 교구 집행부가 긴급 논의를 거쳐 직권 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교구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죠. 유 주교는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 사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전운기의 추락을 염원할 수 있겠냐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제의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 국민들과 교구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제는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제직 박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공회 김규돈 씨와 가톨릭 박주한 씨의 대통령 전횡기 추락 저주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